안녕하세요. 위안님, 안녕하세요. 왜 힘들어요? 누나 정말 힘드네요, 인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아끼는 식물이에요. 나비 단풍이라는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 정말요? 왜 힘들었을까요? 갈래 듣고 계셨어요? 대박. 대박. 가로가 대박이래요. 알았대? 새 기타의 냄새. 제가 사실 기타 새로 사서 라방 킨 거거든요. Let's lie on the sunset. Close your eyes and feel its wave. Tell me the way of the sun.치면 튠이 나가는 기타라서
그래서 이번에 클래식 기타를 하나를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집에 왔답니다. 데리고. 그래서 지금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저것 다 쳐보고 있어요. 예전 곡들부터 밤에 지금 쭉 쳐보고 있는데 재택 중인데 마음 편안해지고 좋으네요. 제가 왠지 따뜻한 색감이 담긴 기타일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진짜로 따뜻하게 생겼을까? 생겼어요. 약간 카페트에 있는 그런 노르딕한 어떤 그런 게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는 걸로. 기타 이름이 아직 없어요. 처음 틀려. 자기를 안 만지냐며 프리를 소리를 지르네요. 고양이 중에서도 완전 개냥이인 고양이거든요. 얘가 그렇죠? 카루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안 만지고 계속 기타 친다고. 발바닥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응? 엄청 놀고 싶나 보네. 놀아줘야겠다. 안 돼. 언니 기타를. 새 기타 자랑 시간. 제가 기타 실력이 새거가 아니라서 아, 제 기타 실력도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
판다님 안녕하세요. 그 판다님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라방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엄청 마음이 힘드셨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문득 떠올린 날 어젠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리와 가로 이리와 앉아. 엄마
기타 소리 잘 들으셨나요? 저의 새로운 기타입니다. 기타 스탠드가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렁 그러렁 우리 고양이도 옆에서 골고리 한다. 오오오 따뜻한 노래. 이리 와 가로야. 아니 이리 와. 와 감사합니다. 가로야 왜 자꾸 그래. 기타 이름? 기타 이름 있냐고 벌써 두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뭘로 하지? 단풍이 할까? 제가 저기 있는 얘가 이름이 나비단풍이거든요. 단풍이 아니면 단풍이 입에 팍 붙는데? 원래 이렇게 헐 단풍이 할래. 입에 딱 붙는 거 해야 돼요. 마침 오사랑 가사 보는 앨범 자켓도 빨강 색깔 자켓이거든요. 단풍이에요, 단풍이. 오, 좋은 것 같아. 널리 이렇게 저를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그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업데이트가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야 될 텐데 제가 겨울에는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랍니다. 안녕 단풍 친구는 새 그림은 안 들어가요. 그거는 기타를 아이고 화를 내네. 기타 제작할 때 아예 했던 거라. 판다님 제가 응원합니다. 우와 프로필 뮤직들이 전부 다 다리님 곡이에요. 그때 그거지? 아 그거 뭐지? 우리 애기가 계속 울어. 카로야 배고파. 네 맞습니다. 12월 30일에 스케줄을 비워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호호호. 제가 라방 스포가 위험하다고 이게 근데 뭐 말해도 제가 그 올해가 가기 전에 저 혼자서 하는 공연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 집이 아닌 곳에 제 피아노를 가지고 나간 적도 없었고 근데 이번 연말에 집에서 피아노도 갖고 가고 저 혼자서 하는 공연에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곡들도 하고 있고 아 떨립니다. 그러게요. 아니 솔직히 도현님 판다님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제가 개인 DM으로 말씀을 드렸을걸요? 저 공연해요. 오실래요? 왜냐면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약간 다 한국 시간 아니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4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 판사님이 만약에 오실 수 있는 공연이 있으실 때 제가 오사랑을 부르도록. 와, 그럼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국에 오시면 이제 애인분도 만나실 수 있고, 뭔가 이 노래를 다시 또 들으면 엄청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도훈님은 언제 오시나요? 와, 요한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가을 잘 보내셨나요? 너무너무 오랜만이네요. 누나들을 보낼까? 판다님. 와, 오늘 이렇게 좀 폭음
뭐가 있을까? 따뜻한 노래. 맞아, 저 노래 바람 저 노래 진짜 그 뭐지 커버곡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엄청 많이 왔어요. 그거 하시면 판나님 그거 하셨나? 꿈과 책과 힘과 벽? 아, 나 근데 이거 잘 모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도훈님 추천해주신 음악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기타를 소화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타 세션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제가 저거는 하이라이트들을 엄청 그 악센트 부분들만 따라 볼 수 있고 잘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그 노래 좋아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다리 건너 다리 건너. 오! 두 다리 정도 건너는 거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세상 모든 슬픔들에게 손짓을 하던 밤 노래가 되고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연습하기 좋은 곡이네. 하하. 뚜루루 뚜루루 정말요? 제가 응원해 줄게요. 응원이라는 가사, 응원이라는 노래, 제이레빗 노래. 좀 모르는 노래네. 몰라요. 뭐가 있지? 좋은 응원이 되는 노래. 요즘에 곡을 그런 곡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응원이 되고픈 마음이 큰가 봐요. 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늘 그때 저 안아주시고 이랬던 거 안 까먹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 네, 제 곡 중에서 지금 뭐 할지 보고 있어요. 큰새, 큰새 좋다. 안 그래도 살아남아서 견고히 너와 내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견디엔 내가 있으니 앨범 수록곡 같이 느껴져서 숲 앨범 다 듣고 나서 듣곤 해요 라고. 근데 큰새가 엔딩인 게 맞습니다.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배치에 성공했다는 거죠. 왜냐면 숲에서 날아가야 끝이 나니까. 그리고 새가 숲에서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큰 새는 이제 숲에서 벗어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우와, 노트에 적어보고 계세요? 대박. 제가 노트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그 공연 볼 때 나 전시 볼 때 이제 노트에 기록하면서 보는데 뭔가 제 공연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던 굿즈였는데 공연 때 정작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배고파. 그래서 앞으로 뭔가 따뜻하고 사랑을 주는 노래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와, 제가 감사합니다. 라방 봐주셔서 응원을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가로 오메오메 놀아달라고 애기 밥을 주러 가야 해서 노래를 좀
써보고. 좋아 좋아. 오늘은 이렇게 방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라방 때는 그게 약간 있어. 그게 새벽 라방 팸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켜가지고 다음번엔 새로운 곡을 한번 들고 와볼게요. 요즘에 곡을 이렇게 저렇게 가로야 너 이제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잖아. 헐, 현아, 현이가 들어왔네. 소피야, 대박.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 현아. 건강히 지내. 여러분도 푹 주무시고, 아, 맛있는 음식과 함께 겨울 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와, 역시 수업 중에 보는 라왕이 제일 재밌죠. 소리 안 듣고 댓글로만 보는 거. 아, 듣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었겠구나. 안녕, 우리 귀염이 얼굴 한번 보여줄까? 귀염이 밥 차려줘야 되는 아가입니다. 아가맨, 밥 내놔. 그만하고 저기에 우리 검은 고양이가 자고 있다. 나의 뉴 기타. 하나 하나가 자기 부르는 줄 아네. 눈이 화났죠, 그쵸? 밥 얼른 안 주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가루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해. 안녕. 안녕. 언니도 불러야겠고 화풍은 해야겠고. 안녕.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